네, 저희가 밥 테일러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남쇼를 갔다 오면서 네. 진짜 이 악기를 리뷰하는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왔죠. 맞아요. 우리가 늘 항상 브랜드로만 보던 사람들,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텍스트로만 보던 사람들을 거기 가갖고 아, 이 사람들이 실제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렇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테일러 리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죠. 테일러의 창업주이자 네, 현재 회장님, 네, 회장님이시죠? 대장님인 밥 테일러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키가 크시더라고요. 키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가 그 이제 CEO 앤디 파워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전에 이제 CEO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이제 그냥 대장님으로 약간 그렇죠. 뭐 회장님 고문 약간 그런 거 이런 같아요. 느낌으로 네.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앤디 런드 그 아시아 총괄 이사와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뭐 인터뷰를 한건 아니고 아이작이 저희를 소개시켜줘 가지고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거. 테일러다. 테일러 형이 사람이 테일러야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 테일러? 어, 그 테일러. 그 이제 그 아이작이 저희 소개를 할 때, 이거 테일러 기타 여기 두 사람이 한국에서 진짜 모든 모델들을 다 리뷰한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맞아요. 어떠냐고, 그래서 나 브이브레이싱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브이브레이싱으로 브이브레이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밥 테일러가 물어봤잖아. 그래서 브이브레이싱 한번 쓰니까 이제 엑스브레이싱으로 못 돌아갈 수 돌아가겠다. 없다. 이게 뭐 모든 기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테일러 기타 한정 브이브레이싱이 엑스브레이싱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해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굉장히 회사의 명운을 건 시도였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기존의 그 클래식한 엑스브레이싱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체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브이브레이싱을 낸 거니까 그게 더 좋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해왔던 노력이 뭔가 약간 의미가 있었구나 성과를 얻는 라는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이브레이싱 좋아요를 테일러 대표한테 가서 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왔어요. 아, 좋았어요. 네, 그래서 밥 테일러와 함께 뭐또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테일러 기타를 리뷰하려니까 네. 뭔가 약간 기분이 예전과 조금 달라진 그죠? 느낌이 느낌입니다. 다르죠? 네, 잘 지내세요? 이런 그 느낌. 사람을 알고 내가 보는 건 그러니까 뭐라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대표 모델 중에 하나죠, 314. 근데 제가 314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14가 이제 저희가 테일러 기타를 할때 1, 2, 3, 4, 5, 6, 7, 8, 9를 얘기를 할때딱 3부터가 3 시리즈부터 뭔가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테일러다라는 그렇죠. 느낌. 그리고 진짜로 좋은 테일러는 7, 8, 9. 아, 뭐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테일러 기타의 시작하는 라인이 3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은 원래는 이제 3 시리즈 자체가 로즈우드로 나오진 않습니다. 원래 그 로즈우드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7, 8, 9부터 이제 맞아요.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는데, 원래 3은 샤펠리가 쓰이는데, 그래서 스페셜 아니에요, 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3인데 로즈우드가 인디언 로즈우드가 장착이 된 에디션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314는 2010 거의 뭐 2018년 이때 브이브레이싱 처음 적용됐을 때 저희가 314 했었는데, 테일러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314CE V 빅토리 이렇게 되어 아하. 있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브이브레이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최근에 했었던 스쿼드로 했었던 모델은 314 말고 317 모델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70점 초반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초창기여갖고 굉장히 좀 점수 짤 때, 오늘은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로즈우드 모델이기도 하니까 최소한 무난히 70점대 중반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314CER입니다. R 로즈우드죠.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408만 원. 네, 400만 원을 넘었네요. 314도.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2.08kg, 두께는 118mm, 구프레트 뒤뜰레는 76mm입니다. 그랜드 오디터리움 쉐입, 상판은 시티카스 브루스고요. 축구판은 말씀드렸던 인디언 로즈우드. 피니쉬는 글로스. 그리고 넥은 네오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에 너트는 터스크, 세들은 미카라타, 스트링은 다다리오 엑세스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012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판은 크렐리캠 에본인데, 요게 지금 너트 너비는 스펙표에 안 나와 있거든요. 요게 스트럼 전용인지 핀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역시나 44.5. 다른 테일러 모델들과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38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프리앰프는 테일러 ES2, 그리고 브릿지 역시 크랠리캠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저희가 아까 리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쳐보고 나서 바로 그 얘기를 했었죠. 야 좋다 이거. 네 맞아요. 오랜만에 3시리즈인데 뭔가 티나게 좋네. 이거 로즈우드 아니야? 했는데 맞아요. 로즈우드 맞았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미 쳐보면서 뭐 벌써 이미 좋은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사운드가 좋아요. 그죠? 789처럼 막 기름기가 많은 느낌은 아닌데 로즈우드의 그 매력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확실히 표현력 자체가 일반적인 그 3모델, 그 사펠리 사용한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재료가 많은 로즈우드 특유의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대신에 기름기가 많은 느낌은 아닙니다. 맞아요. 좀 담백한 느낌의 로즈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로즈우드이긴 한데 기름기가 좀 빠진 그러니까 소고기는 소고기인데 막 등심 살치살 이런 느낌 아니고 뭐 채끝 정도의 그런 느낌이 아닐까. 진짜 웃긴데 방금 돼지고기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소 생각했네요. 소돼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유 이 후명이 닭띠고 제가 이제 돼지 띠래 갖고 저희가 맨날 이제 우리는 식재료로 최상위 아 그렇죠 맞아 이게 사실은 본인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닭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름기는 좀 적지만 어쨌든 로즈우드의 매력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사운드. 라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라인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담백하면서 힘 있는 사운드.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ES2입니다. 잡아볼까요? 네. 많이 안 잡아도 미들만 조금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죠. 이게 기본 톤 자체는 지금까지 나왔던 테일러 기타들 중에 꽤나 상위권에 해당하는 앰프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네, 사운드입니다. 예. 오, 베이스 좀만 떼볼게요. 베이스. 오, 딱 좋아요. 사실 테일러가 오면 제가 미드를 네. 12시에서 거의 뭐 한 9시까지 9시 또는 8시까지도 빼거든요. 지금은 10시? 맞아요. 어. 그 정도밖에 많이 안 뺐어요. 많이 안 뺐어요. 네. 사운드 좋습니다. 뭔가 정리된 사운드죠. 네, 밸런스가 아주 좋네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테일러 하면서 늘 항상 앰프 톤에서 아쉬운 얘기를 맞아요.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까지도 다 정리정돈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밥 아저씨가 잘 하고 계시네요. 잘 하고 계시네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네. 베이스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네. 핑거에서는 베이스가 많아도 좋겠네요. 좋은데요? 아, 좋아요. 이게 부담이 없잖아요. 깔끔하게 네 사운드 세팅도 뭐 미들만 살짝 빼는 걸로 충분히 네, 편하게 맞아요. 접근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그 기본 스펙인 314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사운드 재료도 많은데 정리도 잘 돼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동화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동화책 이번에 또 남쇼 가가지고 네. 그 시연용으로 깨알같이 썼잖아요, 진짜. 네. 진짜 동화책이 두꺼워, 두께가 굉장합니다. 네. 거의 뭐 동화란 동화는 다 털고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역시 시연용으로 이제 좋은 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피지컬에다가 이제 드랍 D에서 맞아요. 오는 그 감성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판을 넓게 쓰기 때문에 맞아요. 밸런스 확인하기도 좋고 역시나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네, 명호쇼터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뭐랄까 로즈우드를 장착해가지고 약간의 기름기를 좀 더 하고 그리고 이게 좀 특별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들 건 없고 네, 특별한 스페셜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스페셜이요? 너무 후진데 한 주 평? 너무나 후죠. 스페셜 에디션, 특별한 스페셜. 전설의 레전드 같은 느낌.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이번 또 남쇼 기념으로 테일러 밥 같은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이게 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약점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점점점 그 어떤 약점이라고 해야 할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진짜로 이게 이 하이엔드 그런 루시어 기타 시장을 제외하고 나서 양산형 기타 시장에서는 그래도 역시 마틴 테일러라는 이 전설의 에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식과도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밸런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314 로즈우드 모델을 보니까 더더욱이나 또 그런 특식 같은 네, 그런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밥 같은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8점. 유저빌리티 말고 나머지는 점수가 다 동일하네요. 네. 77.5 나왔고요. 유저빌리티는 저희가 평소보다 한 1점씩 더 준 게 네. 확실히 뭐 범용성에다가 특히 이 앰프 사운드가 맞아요. 사운드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 이런 것들이 연주 편의성을 올려주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7.5, 70점대 중반은 너끈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딱 저희 예상만큼 정확하게 하지만 80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77.5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314 CER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